안녕하세요. 저희는 슬기롭게 함께하는 메이킹 부스 주책 반갑습니다. 5월이에요. 5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인 만큼 5월은 결혼식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식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쵸? 5월에 당장 지금 5월 6일에 결혼식이 하나 있고 5월 13일에 결혼식이 두 개 있어요. 같은 날 두 건이나 있네요. 두 건이나 있어요. 심지어 시간차 공격이에요. 둘 다 가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5월이 날씨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옷도 오늘 좀 하객 룩으로 맞아요. 네, 정확하게 하객이죠. 하객 자체. 진짜 오늘. 하객 그 완벽한 그 자체, 모든 것이 화장, 하객. 귀걸이, 의상 다 하객. 네, 하객. 너무 축하해. 너무 예쁘다. 이 말 꼭 해야 돼. 예쁘다는 말을 꼭 해야 돼. 한 10번 정도 하면 돼요. 저희 이번 주책 바가지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과 관련된 음식을 한번 먹고 맞아요.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결혼과 관련된 도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요렇게 결혼식 관련돼서 저희가 좀 이렇게 해봤는데 결혼식 얘기하면 국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국수 이게 뜻이 아마 뭐 면이 길게 뭐 어쩌고 길게 이어가는 뭐 인연을 이어가는 그런 느낌인 그런, 거예요? 아. 잘 모르겠네. 그런 거 아니에요? 맞을 거야. 맞을 거야. 맛있다. 맛있어. 이게 저희의 자랑 먹거리 장터의 국수죠. 인심종원 사장님께서 이 국수는 저희 출판사로 오시는 건물에 있는 그 먹거리 장터라고 그 이름도 되게 예습잖아요. 오늘 약간 맞아요. 모든 게 약간 모든 게 부합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께서 공수해 주신 잔치국수입니다.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결혼식을 여러 군데 많이 가봤었는데 아무래도 전 그거 제가 하객으로 갔을 때 이건 진짜 제 절친 결혼식이었거든요. 절친 결혼식인데 아예 뭐라 그러지? 대기실 사진도 못 찍은 거예요. 너무 늦어가지고 30분을 다 늦은 거예요. 절친? 어머! 정말 절친. 부케를 받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막 달려가고 머리 다 땀에 젖었고 달려갔는데 이미 그 친구는 행진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나가가지고 둘이서 정말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를 발견하고 엉엉 울고 손을 이렇게 뻗고 친구들 이렇게 엉엉 울고 제일 기억남는 장면은 그 남편분이 저를 째려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부 화장이 다 번져가지고 저것이다. 근데 지금 너무 미안해요. 아이고. 애가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부케를 받기로 했는데 사실 내가 맞아요. 결혼식 그 중요한 결혼식 날에 부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에게 다시 언니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그래 저 중학교 때 이제 영어 그 저희 담임 쌤이 영어 쌤이셨는데 그분이 기술 쌤이랑 정분이 나가지고 어머 선생님들끼리 그 애들이 항상 장난으로 둘을 되게 엮었어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우와 그래서 진짜 재밌어했겠다. 네, 두 분이 진짜로 결혼하신 거예요. 어머. 근데 기술 쌤은 이제 담당 반 학생은 없는 상태였고 그 영어 쌤은 어쨌든 저희 담임이셨으니까 저희 이제 전체가 다 이제 갔고 되게 이제 작은 예식홀에서 결혼하셨는데 이제 그 한창 때 아이들의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에게 맥도날드 한우버거 세트를 하나씩 다 돌리셨던 기억이 그 결혼식 끝나고 다 애들을 다 이제 다 맥도날드에 당당하게 다들 입장을 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가서 막 축하를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저희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요런 책입니다. 결혼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정말 잘 어울려요. 남진교집이라는 책인데요. 남진교집이란 말이 좀 너무 낯설어요. 그쵸? 사실 낯설죠? 남진교집이라는 책이고 이거가 우리나라 옛말 부부라 부부를 뜻하는 옛말이에요. 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게. 오늘 네, 주제랑 남진교집이라는 게 그래서 요런 표지 같은 거에도 표지에도 요렇게 홀례를 올리고 있는 신랑 신부 캐릭터가 보이시죠? 요 저자님께서는 요런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약간 뭐 대화를 하거나 약간 이런 소소하거나 약간 감정들 결혼하고 나서의 감정들 요거 약간 그런 것들을 되게 옛말들을 섞어가지고 시로 담아내신 시집이거든요. 남진교집이라는 시집이고 읽으면은 되게 애틋해요? 어때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잘 쓰셨어요. 오. 시가 아 부부에 대한 시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 그냥 좀 정말 진짜 제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들. 좀 약간 옛시들 같은 예스러운 느낌이 예스러운 조금 느낌으로 쓰시는 어휘도 좀 그런 느낌이 맞아요. 쓰신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쓴 그런 부부에 대한 시집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10,000원이고요. 예스 14 그분과 알라딘.
결혼식 로망. 저 로망 있죠. 있지, 결혼식 로망. 저는 눈빛이 어떻게? 눈빛이 너무 똘망똘망해졌어요 지금. 저는 아주 럭셔리한. 럭셔리한 중요한 건 럭셔리죠. 럭셔리한 스몰 웨딩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럭셔리와 스몰은 약간 상충되지 않나요? 아니요, 럭셔리한 스몰 웨딩. 일단은 가든이어야 돼요. 아, 일반적인 그런 식장은 안 되네요. 일반적인 식장에서는 럭셔리한 스몰 웨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야외 이런 가든 같은 데서 가든에 케이터링이 이렇게 샤워가 되어 있고 케이터링이 필요하고 네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댕기는 웨이터도 있죠. 아 그렇죠. 이게 하나 예 이렇게 이게 중요하지 잠시만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종종 돌아댕기고 사이에 이렇게 자그마한 테이블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단시간에 끝나면 안 돼요. 그런 럭셔리한 스몰 웨딩은 장시간 동안이요, 지금? 네, 점심이 이제 한 2시 정도부터 이제 저녁까지 1부입니다. 1부입니다. 1, 2부로 나눠지는 그, 네, 댄스 파티까지. 댄스 파티는 필참인가요? 그럼요. 결혼식, 생활에 대한 로망은 전혀 없고 저는 항상 오직 드레스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제 꿈은 지금까지도 남몰래 드레스룸에 그 드레스 진짜 드레스룸에 드레스를 쌓아주는 거예요. 와. 그 드레스를 시착하는 것들 기분 좋게. 좋아. 근데 그 드레스가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예쁘고 싶었어요. 그냥 결혼식은 예쁜 날. 신부가 너무 예뻐 보였고 예쁜 날. 그 신부 화장도 너무 예쁘고 드레스도 너무 예쁘고. 저도 그냥 같은. 맞죠. 두 번째 책은 이런 책. 아마도 위로가 될 거라는 책인데 이 제목부터 너무 좋았거든요. 특히 약간 뭐 광고 카피 같은 이런 문구들인데 이 안에도 내용들 같은 경우도 가족에게, 사랑에게, 우정에게, 친 당신께, 힘이 돼줄게 이런 말들이 좀 힘든 날 위로가 될 것 같은 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보시면 사랑에게가 오늘 그 결혼이랑 사랑이랑 어울릴 만한 그런 챕터거든요. 불 같은 내가 물 같은 너를 만나 강물처럼 잔잔해지길. 결혼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서로 닮아가고 근데 잔잔해지고. 그렇다. 그쵸. 이런 식으로 PS라는 게 문구가 있어가지고 예쁘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길지가 않아서 같이 나란하게 읽어보기 좋을 것 같아요. 뭐 뒤에 이게 당신께 부분이 블랭크로 비어있거든요. 여기 채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머 당신께. 이 책의 가격은 12,000원.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저는 사실 옛날에는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혼 비출산 주의였기 때문에 아주 하고 싶지를 않았고 아주 근데 왜 바뀌었을까? 아니 바뀌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지금은 이제 비출산은 그대로인 거고요. 비혼은 열렸나요? 좀 많이? 조금 열렸어요. 열린 상태네. 약간 그거예요. 굳이 해야만 한다면 굳이 해야만 한다면 럭셔리 스몰 웨딩하겠다. 몇 세? 럭셔리 스몰 웨딩 하면 아주 좋고 몇 세? 눈이 커졌어? 30세? 딱 30세? 원래는 저는 33세 하고 싶었거든요. 33도 괜찮긴 한데. 그쵸. 근데 그 33세 하고 싶었는데 33세 하려면 지금 만나는 애랑 8년을 사귀고 해야 되더라고요. 내 비혼식에 와요. 내 비혼식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비혼식을 하실 건가요? 네, 고양이 한 마리 언제 비혼식을 하실 건가요? 49세가 되면 비혼식을 할 거거든요. 49세가 되면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드레스를 입고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고양이에게 턱시도를 입힌 다음에 비혼식을 할 거예요. 비혼식을 할 거예요. 49세. 여러분 모두 초대할게요. 그 비혼식은 럭셔리하게 하실 건가요? 소소하게 할 거고 모두가 고양이 간식을 가져와야 할 것이에요. 어머? 나의 반려고양이한테 다 바쳐야 될 거예요. 럭셔리한 스몰 비혼식을 하실 때 스몰 비혼식을 할 때 럭셔리한을 왜 자꾸 빼시죠? 토소하게 할 거라서 고양이 간식만 가져온다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럭셔리하게 하셔야 할 것인데 추루만 있으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결혼식이라서 비혼식이라서 근데 추루가 없으면 안 돼. 추루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해요. 입장이 불가하고 강아지 간식 안 돼요. 고양이 간식이어야 고양이 간식이어야 돼서 당연하죠. 너무 극강이다. 케이터링 업소를 또 부르시겠네요? 고양이 케이터링 업소로 불러야 되나? 아 그럼 케이터링 업소는 있긴 있어야겠다. 인간도 먹어야지. 인간도 먹어야지.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 큰일 날 뻔했네. 인간들은 고양이가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고양이 간식을 바치고 집에 가야 돼. 돌아가! 그 지금 고양이를 위한 시간인가요? 이렇게 럭셔리한 스몰 웨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럭셔리 스몰 웨딩이 아니었잖아요! 이러게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럭셔리 스몰 웨딩으로 지금 럭셔리한 스몰 웨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생각보다 잔지국수가 너무 맛있었고 저 원래 잔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저는 식당에 가면은 잔지국수와 비빔국수가 있으면 무조건 비빔국수를 시켜요. 아 비빔국수 파네요? 네. 국물이 있는 잔지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맛있었죠.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그쵸? 생각보다 맛있게 먹고 그리고 얘기도 결혼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즐거운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특별한 날에 대한 얘기니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특별한 날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 가지 책도 소개해서 좋았고 맞아요. 맞아요. 럭셔리한 스무리딩 여러분 그리고 럭셔리한 스무리딩과 함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 럭셔리